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보합권 예상한 전문가가 3명, 그리고 상승장이 1명, 하락장이 1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LG이노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자동차 섹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보합권장 예상하며 파세코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현대 이지웨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비전 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라이프 시멘틱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정식 부장님. 자, 이제 3000선을 회복을 했는데 아직 좀 불안한 감이 있거든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이 3000선 회복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3000선 회복 이후에 확실히 좀 힘이 떨어지는 모습. 3000선 회복 첫날은 좋았었죠. 그러면서 아, 이제는 좀 달라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 3000선 위에서 조금씩 밀리는 모습. 특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좀 약한 모습들 나오면서 역시 3000선 위에서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선별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 좋은 종목들 사실 좀 덜 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좀 상승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실적이 좋은 종목 상승하는 종목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형주 중에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은 조금 수급적으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그런 이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사실 그런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 분명히 실적이 좋아지는 게 보입니다. 지금 반도체 가격도 빠른 속도로 하락을 멈추는 그런 모습들. 이 수급이 늘어나는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하면서 좀 약한 모습들 보여줬거든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시장이 3000선 위에서는 조금씩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보여지고요. 3000선 위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실적적인 부분들은 확인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예상이 되는 실적들이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2900에서부터 들어왔던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사실은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겠는데 외국인 수급을 절대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는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고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그런 종목들로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지금 수급 상황을 확인을 한 뒤에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이성훈 과장님, 이제 미국에서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좀 둬야 할까요? 네, 우선 뭐 지난주에 그 오미크론에 대한 시장의 영향력은 이제 제한적이다. 한마디로 단계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 그리고 인플레이한 어떤 연준의 어떤 태도 부분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FOMC 예상보다 매파적인 신호가 나올 경우에는 분명히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 테이프를 일정 앞당기는 방안을 15일이죠. 어떤 FOMC 회의 끝났을 때 발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증시는 이번 주초는 그 큰 거래량이 나오는 것보다도 관망하는 눈치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시장도 그렇지만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지켜보고 FOMC 회의 끝난 후에 그리고 이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가 언제 될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에 PPI죠.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인데 이게 바로 이제 인플레 우려로 이어지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 증시나 여러 가지 뭐 오미크론에 대한 시장이 벗겨놨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는 것보다도 뭐 산 넘은 산이죠. 좀 너무 지치더라도 좀 기다리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매파적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선반영된 이후에 여파적인 신호, FOMC 회의 끝난 이후에 주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종목표에 본다고 한다면 주초는 관망하는 자세, 그리고 주 후반에는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그 수출주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이번 주 FOMC에서 매파적인 분위기 발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초는 관망세를 보이는 것이 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장님, 관심 섹터 부탁드립니다. 네, 자동차 섹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자동차가 회복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죠. 반도체가 사실은 좀 비슷했습니다. 이 메모리 가격의 하락이 확실히 좀 꺾였다, 좀 올라간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반등을 했죠. 자동차는 좀 더 좋습니다. 좀 더 명확하고요. 이 하반기에 이 회복이 되겠다라는 좀 막연한 이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이 회복이 이제는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11월에 이 확실히 좀 돌아서는 이 마이너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반등하는 모습들, 칩부족의 사태가 이제 많이 해결이 되었다라는 부분들 보여줬고 12월은 확실한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특근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 생산하는 자동차 뭐 거의 속속들이 다 팔릴 거고요. 이 재고는 역대 최저 수준을 내년 상반기까지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매출액은 늘어나고요. 마진율은 계속 좋을 거고요.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거의 역대 최고급의 이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주가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었는데 그 지지부진했던 주가가 이제는 이 지지부진한 박스권에서 상단을 돌파하면서 상승할 가능성 현저히 좀 높기 때문에 이 지금 사실은 대형주들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FOMC도 있고요. 3000선 넘어간 부분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대형주들 전체적으로는 좀 부담스럽지만 확실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업종은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성훈 부장께서는 LG 이노텍에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LG이노텍 제가 그 전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우선은 뭐 광학 솔루션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반도체 기판 같은 본업에 대한 상승세는 계속 적 증가량 꾸준히 일어나주고 있습니다. 뭐 11월 달에 뭐 주가를 올렸던 부분이 이제 애플의 메타버스 시장 진출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변동폭이 심한 반면에 LG이노텍은 심하지 않습니다. 역시 뭐 애플의 힘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애플이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XR 기기부터 시작할 텐데 역시 그 스마트폰의 아이폰이죠. 아이폰에 납품했었던 이 고객사를 중심으로 이 납품사를 중심으로 수주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엑셀기기 아무튼 필수, 메타버스로 크게 봤을 때는 이 광학 솔루션, 카메라 쪽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LG이노텍의 광학 솔루션 부분 쪽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에 한층 더 키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가 30만 원 후반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이 메타버스 쪽이 아니라 지금 현재 광학 솔루션 그리고 이 반도체 기판 쪽 같은 다른 본업에 대한 가치만 놓고 봤을 때도 목표 주가를 30만 원 후반대로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는 구간에서는 본업의 가치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평가 구간에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아이폰에 대한 수요에 대한 생산 차질 에 대한 부분도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아이폰 17세 시리즈가 그 전작 대비해서도 이 두 번 그 두 자리 수 이상의 성장 그 판매량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LG 이노텍 관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LG 이노텍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